자, 여러분 이거 그 전에 한번 보세요. 자, 쿠보 CTL 이 get 올은 여러분 많이 파악을 해두면 좋겠죠. 자, 3개로 다시 띄워야 되네. 3개로 다시 띄울게요.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이거 링크 뭐냐 CUR을 해서 이거 하면 잘 돼요. 85 84 83 아닌가? 뭐죠? 아486이네요. 456 456 456 그러니까 4 5 6 그러니까 여러분 디플로이로 띄웠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한 파드가 생긴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네, 파드가 이렇게 3개 생긴 거고 이걸로 이거 접속하는 거는 뭐 방법 다 아시죠? 네, 링크스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.